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흥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 지혜로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오늘 이길 수 없는 세상 속에 가장 무서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진짜가 힘을 못 써요. 이게 세상이에요.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왜곡됐고요. 가짜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됐고요. 속과 겉이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뿐입니까? 다수의 권력으로 소수의 약자를 무시하는 세상이 됐고요. 평등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수없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입니다. 평등, 인권, 포장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뱀같이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심된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되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